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가 전반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11월에 이제 FOMC에서 페드가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원달러 환율도 뭐 당연히 그에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5선까지 올라왔거든요. 달러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뭐 석 달 전인 한 7월 달만 해도 하반기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뭐 전망되었는데요. 현재 달러화는 여전히 강세를 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달러의 가치를 비교하는 달러 인덱스의 경우 지금 현재 7월 같은 경우는 100 미만에서 거래되었지만 현재는 지금 105를 돌파해서 2개월 동안 5%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전환한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이 좀 더 연장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또 실시될 경우에는 미국과 주요 국간의 금리가 또 차이가 또 벌어지게 되면서 달러 수요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의 통화들이 좀 수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약세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현재 유로존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지난 4월 이후에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한 바 있는데 8월 유로존 제조 PMI가 43.5로 지금 다시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업 PMI 역시도 한 47.9로 기준점 한 50을 좀 하회 중입니다. 특히 유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유로존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2분기까지도 기록을 했는데 향후 전망을 살펴보더라도 내년 한 초반쯤에야 유로존 평균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여서 단기적으로 유로존 경기 침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입니다. 여기 중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 PMI가 지난 4월 기준점 50을 하회한 이후에도 그 이후 아직 기준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역시 위안화 역시 이런 것을 반영하면서 약세로 진행 중이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달러 환율이 10개월 만에 또다시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약세 진행 중인데 완화적 통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한 전망으로 엔화 약세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결국 주요 국 통화 약세가 안전한 피난처로의 어떤 달러의 강세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근데 국내적으로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은 환율과 민감한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이 코스피에서 9월에는 지금 5,100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함정이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전기 업종만 한 5,200억 정도 순매수해서 사실 전기 업종 전자만 순매수한 거로 보고 있는데 또 그 업종 내에서 보면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1조 원 정도 지금 순매수를 기록한 바 있어서 결국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코스피를 지금 엄청나게 순매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 얻는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으니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거일 테고 그렇다면 유가의 흐름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유 이제 뭐 90달러 선 돌파했고 WTI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그게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이유는 좀 어떤 것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지 뭐 지금 시장에서 나온 것은 네. 오펙 플러스가 이제 감산을 연장한다는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감산을 연장을 하는 게 중국 측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감산을 네. 결정한 거다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올해 초만 해도 사실 중국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기대감만으로 오른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현재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WTI가 배럴당 $87를 돌파한 상황인데요. 7월 이후에만 지금 24%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승의 원인으로는 뭐 감산 또 여기에 수요 증가도 동시에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감산을 시작한 것은 OPEC 플러스가 작년 간부터 하반기에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 4월에는 166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감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자기 독자적으로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30만 배럴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감산이 상당히 지금 국제 유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으로도 사실 좀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하게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휘발유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유 재고가 지난 한 달간 한 6% 이상 감소한 것도 국제 유가 상승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산 정책과 관련해서 OPEC 플러스의 감산 연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수요 부진에 좀 그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가 상승이 진행 중에 따라서 실질 구매력이 OPEC 국가들이 좀 낮아졌다라는 것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옴 시티를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이런 거에 대한 자금이 좀 필요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올해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떤 재정 수지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 유가를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에 필요한 자금도 좀 충당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와 공조해서 좀 생산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좀 전략들을 하나 두 개씩 세워 볼 텐데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업종이나 종목들 선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업종 짚고 갈까요? 네, 일단 페드워치가 발표하는 향후에 연준의 어떤 그 추가 금리 인상률이 9월 FOMC에서는 뭐 동결이 90%가 넘어서 뭐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11월 달 FOMC에서는 지금 추가 금리 인상률이 한 40% 중반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상승 흐름을 나타나고 있어서 11월에 좀 FOMC에서의 추가 인상 금리 인상 확률은 조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 주 발표되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물가 하락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상승률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좀 반전되거나 아니면 유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연준은 결국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이것은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요인도 있는데요. 미국 연준의 지금 초과 긴축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만일 유럽과 신흥국 등이 경기 침체가 너무 지속됨으로 인해서 이거를 회피할 목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 의사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는 경우에는 미국과의 통화 정책의 엇박자가 좀 생길 것이고 펀더멘탈 차별에 따라서 달러의 급등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현재 지금 달러 강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지금 최근 발간되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한 연말까지는 그래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율 전망이라는 것이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수시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달러 강세가 뭐 하반기까지 된다는 가정하에 확고한 뭐 전략을 세우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달러 약세 전망을 바탕으로 좀 하락한 업종이 의외로 실적이 좀 회복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좀 그런 거에 좀 방점을 주셔서 전략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 전망이 약세로 되면서 수급이 좋지 않게 변한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면 의외로 3분기 실적이 역시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 그리고 가전 이런 종목들이 업종이 사실 절대 이익률이 높지 않은 그런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출단에서의 뭐 달러화의 변화로 해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달러가 강세로 계속 지속된다면
어떤 이익단에서의 이익률 상승분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달러가 강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자동차, 전기전자 등과 같은 수출 업종의 하반기 실적 강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러와 베이스로 매출이 결정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실적이 견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주가의 하방을 좀 확보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일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확실한다는 경우에는 실적이 오히려 예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 시에는 우선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와 전망이 자주 변하는 관계로 3분기 실적 시즌을 노린 단기 매수 전략으로만 대응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달러 약세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항상 좀 염두에 두셔서 전략을 추정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제 유가 강세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전략 세우면 좋을지 듣고 갈까요? 네, 일단 현재 감산이 사실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산 관련한 그런 전망을 통해서 좀 참고하면서 국제 유가를 전망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오펙의 감산에서의 어떤 시사점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 오펙의 감산은 여러 차례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근데 보통 기간은 최단 8개월부터 한 39개월까지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평균 기간은 약 한 1년 6개월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한 10월부터 감산을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 상반기쯤에 감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격 측면을 보면서 접근해 본다면 오펙의 감산이 보통 통상 유가가 전고점 대비 한 50% 정도를 회복할 때까지 감산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감산 역시도 유가가 한 배럴당 95달러 정도를 유지할 때 감산을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좀 조절이 어려울 것으로 확실히 좀 예상될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증산을 획기적으로 승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국제 유가는 하락세 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사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경기의 방향성이 유가 방향성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재 그렇지만 현재 흐름이 아직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유가 상승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정유 그리고 화학 업종의 상승 모멘텀으로 이런 유가 고유가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이제 유조선, 가스선, 또 해양 시추선 같은 선박의 발주가 늘어날 수 있는 그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선업의 경우에는 환율 상승 수혜를 동시에 또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피해 업종 중에서는 항공업이 대표적인데 항공업과 이제 운송업까지도 이제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유류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당히 좀 수급도 지금 현재 좋지 못한 현실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의견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일단 환율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대형 반도체 업체 그중에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는 S-OIL이 좀 투자 유망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S-OIL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에도 많이 연동은 되지만 가장 그 손익의 중요한 변수인 정제 마진의 그런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제 마진의 경우에는 상반기는 좀 하락 추세였지만 하반기는 7월부터 지금 미국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고 리오프닝에 따른 여행 증가로 항공 수요가 견조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상당히 좀 강세를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시겠지만 하반기 들어서 이제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폭염과 관련해서 발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석유가 이제 많이 쓰게 됨에 따라서 어떤 그런 제품과 원유 가격과의 스프레드가 좀 확장 중입니다.
사실 공급 측면에서는 또 역시 고온이 지속되면서 일부 정제 설비가 고장을 좀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정도 이렇게 정제 마진이 좀 강세가 되는 원인인데 실제 그 8월 넷째 주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배럴당 14.2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7월 이후 14개월 만에 평균 14달러를 돌파한 것입니다. 보통 정유회사의 손익 분기점이 정제 마진으로 보면 한 4에서 5달러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따라서 하반기 정제 마진 고공행진은 정유사 이익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국제유가가 상승할수록 재고평가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3분기는 물론 4분기까지 국제유가가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관련한 수익 역시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OIL의 주가 측면에서 저희 좀 살펴보게 되면 현재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상 PBR 0.95배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이것이 좀 역사적으로 보다면 하단 수준 근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접근하기에 상당히 부담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술적 추세가 다시 우상향 전환이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수급이 이제 향후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이제 진입에 따라서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SOIL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고배당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 예상 배당금 컨센서스는 작년보다는 많이 좀 하락한 2,630원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 수준의 시가 배당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그래도 과거 대비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배당과 관련해서 주가에는 플러스 알파 요인 정도로는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OIL에 대한 전략 함께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떤 이벤트들 있는지도 짚고 갈 텐데 참 이번 주에 좀 뭔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 사실 뭐 주요 일정이 뭐 경제 발표도 있겠지만 어떤 뭐 제품을 발표하는 그런 일정도 있습니다. 일단 12일에 최근 중국에서 제재 조치가 나온 애플의 아이폰 15 공개가 있는데요. 사실 중국 제재 이외에도 최근에 그 애플이 전작 대비 생산량을 좀 축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저는 이 애플 아이폰 15 발표 위에는 좀 재료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일에는 가장 중요한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지금 헤드라인 CPI 예상이 전년 대비 3.6% 상승 그리고 나타나고 있어서 전월보다 오히려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또 코어 CPI, 핵심 CPI는 4.3% 증가로 예상되고 있어서 전월 대비로는 상승폭이 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8월 이후에 에너지 관련한 기저효과가 좀 사라진다는 점이 좀 중요한데 따라서 실제로 지표가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우려감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서 이게 만일 정말로 호재성 재료로 나오더라도 좀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식품 가격도 사실 향후에 이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항목인데 사실 최근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곡물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 여기에 최근 기후 이상으로 농산물 수출 자체를 좀 제한으로 한시적으로 수출 금지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하반기 물가에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식료품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에 지금 미국 8월 생산자 물가와 소매 판매가 발표인데 저는 뭐 경험상 이 지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확인하는 수준으로 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의 전체적인 전망은 지난주처럼 대형주가 부진한 흐름이 주 초반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익률 확보에 유리한 개별 종목은 이번 주에도 역시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수는 만일 미국 8월의 CPI의 발표가 예상보다 좋다면 대형주 역시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주 초반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예상 밴드로는 일단 2,500에서
2600을 밴드로 하는 박스권이 지속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주 초반에 지금 하락 시에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밴드 현재 지금 지수 수준인 2550 이상에서의 추격 매수는 크게 이익을 볼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단기적으로 볼 때 좀 시장 대비 좀 급락한 종목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난주 포함해서 주 초반에 이익이 단기에 나는 종목들은 비중을 축소해서 수익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상당히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극히 일부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확보한 이후에 다시 재매수해도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단기 공략하는 매매가 좀 합리적으로 시장에 좀 대응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략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